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앤투자의 원유연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주 만에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이슈앤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최신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또 알찬 매물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부로 나눠진 부동산 이슈앤투자 오늘 1부에서는요. 부동산 핫이슈로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전문가의 특별한 노하우로 추천해드리는 특급 매물 소개하는 시간도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로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이슈앤투자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인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협회 이해나 평생교육원의 김정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 2017년 부동산 투자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 김정미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나오는 뉴스는 주택 경기도 안 좋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재건축 아파트 바닥 찍었나? 뭐 이런 얘기들이 살살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흐름이 이제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씩은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반짝 할 거라는 얘기를 오늘은 좀 기담아 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로 먼 미래보다는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 있는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김정미 원장과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이 투자 시기가 아니라면 일단 배워놓고 마음의 준비 자세를 갖춘 다음에 정말 뭔가 될 것 같다 할 때 이 땅에서 번개같이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기 9방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와 함께 미래를 예측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아, 누구는 돈복이 있어서 그렇게 되고 누구는 정말 천운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김정미 원장도 집불도 없었고 정말 뭘도 모르면서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적인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사실은 어떤 거죠? 항상 뭐든지 긍정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나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오늘 이 시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벌써 부자로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만 원으로 여기 있는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는 강남의 압구정 아파트까지 매수하고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상담이 오셨는데요. 외국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의 스토리를 아시고 여러 전문가들을 살펴보신 후에 결론은 김정미 원장이 가장 돈 버는 지름길이 되겠구나라고 오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강남 아줌마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주세요. 제가 강남 덕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투자해보신 분들이 아, 저 말이 맞다는 거를 오히려 더 긍정을 하십니다. 투자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투자해보지 않은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가 많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역시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해안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강남 아줌마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거의 돈 있는 분들도 많고요. 내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있을 것 같은 사람도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자기의 판단력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얼누의 관계, 인간관계를 얼마큼 어느 정도 하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람을 보는 해안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하느냐,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느냐, 일단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500만 원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러나 가끔 가다가 0원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를 때였는데요. 작년만 해도 그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이 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저지르는 거, 그 용기가 필요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라는 게 어떤 물건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아무거나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이 시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될 듯 합니다. 2017년에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을까? 궁금하시죠? 우리의 부동산 미래의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점장이들도 보면은 과거는 잘 맞춰도 미래는 못 맞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가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지나고 보니 누군가는 부동산 가격 계속 하락할 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어땠어요? 부동산 가격은 상승에 있어서 내가 맨날 요 정도 돈을 모아놨는데 뭔가 살려고 하면 저만큼 돈만 가 있더라입니다. 이거는 뭔 소리냐? 지금도 역시나 예전만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두 자릿수만큼 가격 상승은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올랐고 재작년에도 올랐지만 결론은 한 자릿수, 그것도 5%대 미만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은 올랐다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거는 인건비도 올라있고 원자재값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만으로,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원자재가 다 소화가 된다면 물론 우리나라 좋을 때는 가격이 오르고 나쁠 때는 떨어지겠지만 원자재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원이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외국에서 수입해오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미래를 어떻게 보냐면 오른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예측을 하고 투자하는 게 맞겠죠. 미래가 가격이 미래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인데 결론은 이 가정은 쓸데없는 가정이 아니라 과거에 가격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었더라. 너무 웃긴 얘기지만 80년대 천만 원 했던 것들이 지금 몇십억 몇억씩 하잖아요. 그리고 2014년만 해도 그때 사신 분들이 많게는 2억 적게는 몇천만 원도 벌었다는 거죠. 그 벌었다는 거는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해 본다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모르는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정말 경기가 안 좋다. 미래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응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대응을 해야 돼요.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응력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팔거나 뭔가 현금 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응력보다는 사실은 미래를 예측한 투자가 맞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는 향후에도 가격이 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향후에 재건축 아파트 될 게 정말 수두룩하거든요.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진다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전에 4천만 원 될 때 놀랬는데 재건축 아파트 평당가가 5천만 원이 됐다라 이겁니다. 그러나 향후에 7천만 원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동의하는 사람들이 내가 돈이 돼야 동의를 하니까. 결론은 시공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지자체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 국가에서 국세는 양도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시점을 2020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야 되겠죠. 지금의 투자는 1년 안에 파는 투자가 아니라 결론은 3, 4년 가져가는 투자입니다. 그러니 2017년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적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럼 결론은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래를 예측한 투자가 더 맞죠.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더 그래도 생각을 해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 투자를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겠죠. 예측해서 그게 적중하면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 생각과 일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어떤 건가? 이런 곳에 고로 수요자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수요자가 몰려요. 몰리는 현상인데, 이런 곳은 바로 어떤 곳이에요? 보통 역세권. 또, 학군이 좋은 곳. 또한, 지자체의 역할로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겠죠? 자급자족. 또 뭐가 있을까요? 숲세권 좋아하잖아요. 편의시설 다 들어서 있는 곳, 숲세권. 숲세권이나 아니면 한강 조망되는 곳. 한강 조망되는 곳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들어가 살고 싶어 하는 곳. 이런 곳에서 내가 두세 가지만 요건이 충족된다 하면 사셔도 됩니다. 사셔도 되는데 이래야 미래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예측도 되지만 대응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많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질 수 있는 곳을 사놓는 게 좋겠죠. 그럼 떨어질 때 덜 떨어지면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 투자는 남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 뭘 좋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 친구가 여기서 살아. 난 내 친구 옆에 살게. 이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 투자에 그럼 어떤 매물이 대세가 될까요? 결론은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시대를 접어들고 있잖아요. 노상 말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중요성을. 고령화는 뭐예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 될 때 고령화 시대를 진입한다 그러는데 향후에는 2026년에는 한 20% 정도 생각해요.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면 특히 생산성 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랬죠? 이럴 때 바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나왔는데 우리는 일본하고 항상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에 보면은 임대회사, 임대관리회사 애들이 제일 많이 지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바로 원룸이에요. 원룸. 근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나와서 나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어요. 불안하니까 리스크 줄일래요. 결론은 나 이 다음에 조그만 집으로 이사할 거야. 이런 생각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조그만 집에서도 어느 집을 들어갈까요? 내가 돈이 없으면 점점 집은 줄이겠죠? 그래서 내가 주차장, 지하주차장 있는데 고집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거품이 끼어있다고. 이런 매물이 되는데 소액 투자 중에서도 그러면은 내가 투룸에 살고 원룸에 세를 놓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이 들어서 좀 그래도 큰 집에 살고 싶어. 자식이라도 오면 방 하나 내줘야 돼. 이런 투룸에 살지만 세입자들은 그럼 뭐가 될까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절대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한 투자는 돈이 없을 때 뭐를 줄여가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룸이냐 원룸이냐 이런 거 따질 때 그 투룸이냐 원룸이냐에서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마시고요. 정말 소득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월세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나중에 투자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투룸이냐 원룸이냐를 따질 게 아니라 결론 어떤 게 돈이 들까를 따지신다면 답이 보일 거예요. 최근에는 그런데 공급이 투룸이 훨씬 많다는 것만 생각해서 유념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하나는 역세권에 아까 포함이 됐죠. 그럼 역세권의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역세권은 무조건 3-4분? 내 집은 저만큼 멀어서 걸어서 10분, 15분 걸리는데도 역세권이라 하면서 꼭 굳이 투자할 때는 3-4분 이런 것만 좋아하세요. 그러나 역세권 중에서도 이거 있습니다. 대로변. 대로변에서 내 매물이 얼마나 가깝냐 생각하세요. 대로변. 꼭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우리 어때요? 버스에서 전철 갈아탈 때
공짜죠? 환승할 때 공짜랍니다. 그래서 환승이 공짜이기 때문에 굳이 전철역 역세권을 따질 게 아니라 대로변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1, 2분인 거리도 오히려 그 금액이 쌓일 수가 있어요. 대로변이 공시지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쌓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청자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할 때 어때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싼 게 좋죠. 이렇게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가 15% 이상 나요. 15% 이상 나는데 버스 정류장은 1, 2분 거리예요. 이런 게 틈새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투자할 때는 아, 여기에서도 가까운 것도 좋지만 바로 버스 정류장 한두 정 역에서 4, 5분 거리보다 버스 정류장 1, 2분 거리가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15%가 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건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옹고집을 하지 마시고요. 엉뚱한 데 하지 마시고요. 대로변에 가까운 매물은 땅값도 비싸대는 거. 땅값은 비싼데 가격은 싸다는 거. 요런 거에 투자하셔야 결론은 미래에 내가 예측하고 투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싸고 대로변 가깝고 여긴 조금 멀더라도 버스 정류장에서 1, 2분 거리, 역에서는 한 7, 8분 거리 이런 것도 바로 역세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저렴한 거를 지금 투자하신다면 특히 15% 정도면 3억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이상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투자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미래를 위한 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네, 김정미 원장님의 말씀대로 올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로 꼭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요, 김정미 원장님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김정미 원장님의 세미나는 미래에 선호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로 돈 벌기를 주제로 교대역 1번 출구에 위치한 부동산 전문가 협의회에서 열립니다. 사전 예약 필수인데요. 02-3216-0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이 참석하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경매시장에 조금 돈이 몰릴 수도 있겠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세상도 돌고 돕니다. 그러나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 투자를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02-3116-0000으로 전화 주시면 미래에 이런 게 오를 거다. 이런 거 사놓으면 그래도 자기 자본의 투자 금액의 100%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저 김정미 원장 판단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16-0000입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미나인데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요, 특급 매물 소개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네, 부동산 이슈앤 투자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련돼서 고민이나 궁금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로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매물 소개로 이어져 볼 텐데요.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미래를 예측한 투자에 있어서 정말 월세 소득이 나오는데 잘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투자할 때 여러 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똘똘하고 야무진 거 하나 투자하는 것도 좋을 텐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똘똘하고 야무지다. 그래서 든든하다. 그런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역삼동 매물이 되겠고요. 역삼동 2호선 역삼역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호선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강남역. 강남역에서 6분 거리이기 때문에 신분당선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언주역 아시죠? 언주역. 바로 9호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야무지겠죠. 대지는 9.98제곱미터, 식사용 면적은 22.98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6월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 방학의 거실, 욕실, 5층 중에 2층이지만 코너에 위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밝다. 6m 도로를 확보하고 있다. 앞에 집과의 동간거리가 22m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을 보겠습니다. 금액은 2억 500만 원이고요. 지난주에 4개 남았다고 그랬는데 3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매물이라
500만 원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2억 1천만 원을 2억 500만 원으로 해드리고요. 전세로 놓으시는 1억 8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시는 2,500만 원 투자. 만약에 이게 풀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억 9천만 원에 놓으면은 잘하면 2,500만 원에서 1,500만 원 투자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로 놓으시는 2,080만 원 예상해서 월세시는 5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일단 소액 투자로 해서 월세를 돌리시면 굉장히 좋을 매물일 듯 합니다. 강남역과 가까우니까 특히 유동인구가 풍부하죠. 대기업이 강남역에 몰려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퇴근하면 저도 대기업에 근무를 했었고 해마다 승진시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어시험 공부라든가 외국어 시험 공부할 때 반드시 강남역에 많이 가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죠. 역이란 역은 더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 모일 때 어디서 모여요? 강남에서 모이자. 오늘도 강남, 내일도 강남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거의 많은 모임이 저 같은 경우도 80, 90%가 강남에서 이루어져요. 송파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1년 중에 12번 모임 중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강남이 유동인구가 풍부하고요. 이런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월세도 세게 나가고 전세 수요도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외국에 갈 때 월세 받는 물건 충분히 해놓고 싶어, 안정적으로 해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선택하면 좋을 매물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일단 세계동으로 단지형으로 들어간다는 거하고 특히 가격이 오르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는 거. 현대 GBC센터, 신분당선 연자 이런 것들이 호재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롯데 본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근처에 새로운 물건이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방송한 게 아마 다예요. 국기역 근처에 물건 못 보셨죠? 그런 매물입니다. 건너편에 나왔지만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삼성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이 있는데 롯데가 아우 롯데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나 잠실에 가면 롯데 부근만 화려하지 그 외에 가면 굉장히 낮은 건물밖에 없어요. 그러나 강남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강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롯데까지 들어왔다면 상주 인구가 거의 3만 명 이상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요거의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거기다 관광인원까지 흡수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레이저쇼님 모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곳에 바로 가까운 대로변에서는 2분 거리, 전철역에서는 4분 거리라는 거, 트리플 역세권도 매력 있고 세계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내부에 어떻게 들어가요? 풀옵션, 그 다음에 옷장, 거실장까지 다 들어가는 매물이기 때문에 정말 몸만 들어오면 되는 물건입니다. 현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던한 그런 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 건물이 있는 데서 딸랑 주택이 먼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주거 누가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매물 세계동 48세대로 들어가고요. 매물이 딱 하나 남아있다는 거 방 거실로 이루어져 있고 코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빌트인 냉장고가 설치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금액 정리해드릴게요. 2억 1천만 원에 매매했던 걸 2억 500만 원으로 하나 달랑 있는 매물이고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2층이라도 어둡지 않다. 왜? 코너에 있기 때문에. 자, 2억 500이고 전세로 놓으시는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투자. 내 운에 맡깁니다. 건물에 투룸이 많기 때문에 원룸 아주 희소같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강남구 트리플 역세권 매물 소개받았는데요. 역삼동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이은하 평생교육원의 김정미 원장님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부동산 이슈앤 투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